최근 또 다른 한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SNS에서 늘 사용하는 캐릭터. 이 익숙한 캐릭터가 새로운 한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들을 구현한 상품들도 나와 있는데요.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일까요? 평소에 많이 쓰고 거기 이모티콘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귀여워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들. 이들 중에서 복숭아를 모티브로 한 어피치라는 캐릭터가 특히 인기인데요. 이를 다양한 이미지로 활용,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일상 속에서 좀 캐릭터를 통해서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그 도쿄 오모테산도 지역에 정식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그 매장이 저희 어피치 특화 매장으로 컨셉으로 그런 그 캐릭터 브랜드 매장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픈 당일날 이제 수천 명이 대기 행렬을 이뤘고 그리고 수만 명이 방문하면서 좀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 이번에 한국건강 홍보대사로도 위촉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어피치의 인기는 일본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어피치 하나를 만나기 위해 일본인들이 이렇게 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어디 일본뿐이겠습니까? 비가 내린 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이곳. 바로 중국 상하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우리 캐릭터를 만나려는 행렬입니다. 특히 정식으로 전문점을 연 것이 아니라 단 3주간의 전시회인데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새로운 한류로 떠오른 캐릭터. 앞으로 더 친근하고 더 이쁜 캐릭터들이 나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를 시작으로 K-POP, K-뷰티에 이어 캐릭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최근 새로운 한류 가능성을 보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유명 서점에서 엄청나게 팔린 한국 소설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인데요. 소설의 어떤 면이 베스트셀러가 되겠을까요? 2016년 그리고 한국 같은 게 2018년에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는데요. 그런 어떤 문화 정치의 흐름과 맞아떨어진 면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말하자면 여성주의 운동, 여성주의 흐름, 또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흐름이었죠. 그런 흐름과 맞아떨어진 면이 매우 많다. 그래서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 독자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고 또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제기가 됐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힘, 문화적인 힘, 또 문화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적인 힘과 결합하면서 단순히 재미있는 소설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또 뜻이 있는, 개념 있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지점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책이다. 사실 우리 문학 한류의 가능성은 이미 한강 작가의 작품부터 시작되었죠.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 채식주의자. 우리 문학계를 흥분시킨 대사건이었는데요. 소설가 한강 씨는 세계적인 권위에 이 상을 수상한 아시아 최연소 작가였습니다. 한강 씨의 소설만 하더라도 그 소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질적 레벨에 오른 소설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김원수 씨의 설계자라는 일종의 서브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큰 금액에 미국의 유수한 출판사에서 계약이 됐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고판 총사 안에 이승우의 식물들의 사생활이 수록됐고 신경숙 씨의 그 엄마를 부탁해도 있었군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죠. 그럼 마치 BTS가 미국 음반 시장 목록에 오른 것과 거의 같은 그런 조명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시선에 발견되지 않은, 포착되지 않은 작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과장이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발굴하기만 하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우리 문학 작품들.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이 세계인에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